네, 지역을 노래하는 가수를 만나보는 시간이죠. 나는 향토 가수다. 오늘은 고령으로 한번 나와봤습니다. 고령군에서 탕탕탕이라는 곡으로 유명세를 띄고 계시는 가수죠. 가수 최비송 씨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릴 적 꿈이 장래희망이 가수였던 가수, 꿈을 이룬 가수 최비송입니다. 노래할 때가 너무 행복하고 그 어떤 노래보다도 즐거운 정말 노래를 사랑하는 가수 최비송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렇다면 가수가 된 계기 어떻게 해서 가수의 꿈을 또 이렇게 꾸게 되셨는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애 셋을 키우는 평범한 주부로 살고 있었는데 저희 지인이 저에게 고령의 우룩 밴드라는 밴드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노래를 좀 할 수 있겠냐라고 이제 제안을 하셔서 이제 제가 거기에 가서 이제 방문을 해가지고 이제 테스트를 했습니다. 제가 노래를 그래도 좀 하는 편이기 때문에 통과가 돼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노래를 계속 하게 됐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더 제 마음속에 있던 열정이 이제 더 커지고 이래서 활동을 하면서 봉사를 계속 다니다가 2011년 전국노래자랑 고령공편에 제가 나가서 이제 정말 고맙게 제가 최우수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계기로 제가 계속 노래를 하고 있다가 정동윤 씨라는 작가를 만나서 이제 제가 탕탕탕이라는 곡을 받고 그래서 가수가 되었습니다. 네, 노래자랑을 통해서 가수의 이제 데뷔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또 그 전에 또 애 셋을 또 키우신 주부라고도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사실 이 주부로서 가수 활동하기가 좀 쉽지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가족분들의 반응 좀 어떠셨습니까? 누구보다 옆에 이제 계신 저희 남편분은 정말 제가 노래하는 거에 찬성을 하지 않으셨어요. 애도 어리다 보고 보니까 뭐 손도 많이 가야 되고 하니까 많이 찬성을 하지 않으셨는데 그래도 제가 너무 하고 싶어 하니까 저희 남편도 뭐 제 뜻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 뭐 도와주셔야 되고 그래서 저는 뭐 지금까지 잘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자녀분들도 남편의 반응이 좀 어떠신가요? 지금은 우리 애들이 엄마가 노래를 하고 이제 그걸 듣고 친구들도 이제 제가 노래할 때 친구를 데리고 오고 듣고 하거든요. 가면 이제 야, 너 엄마 노래 잘한다 막 이러면 이제 좀 우쭐한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엄마 노래 이렇게 제가 집에서 연습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엄마 아, 그 노래는 좀 아닌 것 같다고 이제 코치도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든든한 지원군이 네네. 있는 상황인 거네요. 이 탕탕탕이라는 곡 제가 앞서서도 이제 유명세를 좀 띄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어떻게 해서 이 곡을 좀 부르게 되셨는지도 말씀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인분 소개로 그 대표곡으로 천년지기랑 윤수연 씨, 뭐 천태만상 사치사치 작사 작곡하신 정동진 씨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어요. 그 분께서 이제 작업하신 곡을 이렇게 듣던 중에 이 탕탕탕이라는 곡이 제가 계속 중독성이 있는지 저도 모르게 계속 그 곡을 탕탕탕 이렇게 흥얼거리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이 곡이 제 인생 곡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그 곡을 네. 예, 제가 받기로 했습니다. 이 노래를 잠시 좀 들어볼 수가 있을까요? 아, 예. 아, 첫눈에 풍덩 빠져버렸어 당신께 빠져버렸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뭐 잠시 보여주셨는데도 좀 중독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수 활동 뭐 지난 한 10여 년간 또 우룩밴드를 통해서도 가수 활동을 쭉 진행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 그동안 무대에 서시면서 좀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뭐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에피소드라고 그걸 해야 될지 제가 밴드 활동을 하면서 진짜 무대에서 한번 가사를 진짜 딱 지우개로 지운 것처럼 어느 부분을 제가 한번 잊어버린 적이 있어요. 정말 안 당해본 사람은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노래를 하다 뒤로 막 걸어 들어갔어요. 가사를 너무 진짜 딱 지운 것처럼 그 부분이 기억이 나지 않아서 정말 그 이후로 제가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막 가사를 수백 번을 되뇌이는데도 계속 그게 불안해요. 당시 어떻게 하셨나요?
뒤로 걸어 들어가서 그 베이스 치시는 분 악보를 보고 제가 아. 가사를 보고 다시 앞으로 걸어 나왔어요. 나는 또 지혜롭게 잘 대처를 하신 거네요. 정말 저는 그때 하늘이 어디 날아갈 수 있으면 확 날아가 버리고 싶더라고요. 아.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그 좀 이렇게 뭐 요즘 가수분들은 뭐 이렇게 마이크를 넘긴다라든지 뭐 이런 제스처도 좀 잘 할 수 있지. 너무 당황을 하니까 정말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저는 네. 모르겠더라고요. 진짜 막 어디 날아가 버리든지 땅으로 꺼지든지 그냥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당황하니까. 그 이후로는 뭐 이런 실수는 또 없으셨나요? 네, 그 이후로는 실수는 없었고요. 이제 가수 활동을 시작한 지 몇 개월 되지 않았지만 여름에 제가 공연을 갔는데 그 소나기가 갑자기 제가 공연이 끝나고 정말 막 굵은 소나기가 막 쏟아졌어요. 제 차는 아주 멀리 있었고 저는 우산도 없고 당황을 해가지고 서가지고 있으니까 그 제 노래 듣고 같이 춤추고 하신 아주머니께서 나오셔가지고 아이고 가수야 내가 오늘 니 때문에 너무 즐거웠다면서 아이고 비를 마치가 보낼 수 있나 하면서 직접 우산을 씌워가지고 제 차 있는 데까지 데려다 주시더라고요. 전 너무 그때 감사했습니다. 제가 그냥 즐거워서 한 노래인데 너무 좋아해 주시니까. 좀 우룩 밴드 소개도 좀 해주시죠. 어떻게 해서 결성을 하게 되셨는지, 뭐 어떤 활동을 해주셨는지. 우룩 밴드는 고령에서 이제 사회 활동을 하고 계신 뭐 한의원 원장님도 계시고 농사 지으시고 직장 생활을 하시고 한 15명 정도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도 계시고 예, 그런데 저희는 예, 뭐 요양원이라든지 지역에 이제 봉사 저희 음악을 원하시는 곳이 있으면 저희가 직접 찾아가지고 이제 뭐 요양원이나 어디든 뭐 행사하는데 봉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뭐 우룩 밴드를 활동하시면서 또 같이 15명이 같이 이제 그 공연을 하시면서 좀 또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도 있으실까요?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봉사 활동이라든지. 아, 할머니들이 이제 치매 걸리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계신 네. 이제 요양병원에 가면 치매 걸리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으시니까 네. 저희 밴드 보컬 말고 이제 기타 치시는 언니분이 한 분 계신데 머리가 아주 짧으세요. 그러니까 할머니 한 분이 계속 거기를 쳐다보고 계속 말씀하고 계신 게 저기 사나가 가스나가 사나가 가스나가 그러니까 아, 할머니 저 가스나입니다. 꼭 사나같이 생겼다 그러시면서 이제 치매 걸리셨는데도 저희들이 노래를 하고 이렇게 하면 좋아가지고 그 음악에 흥겹게 노시고 즐거워하시고 이런 거 보면 음악이란 게 진짜 예, 좋은 것 같습니다. 예, 뭐 또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시면서 또 말씀하시는 모습이 또 즐겁게 또 음악 활동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또 같이 덩달아서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은데요. 이 사실 또 고령, 저도 오늘 사실 처음 고령을 와봤지만 이 고령 하면은 이 가볼 만한 곳 먹거리들도 좀 풍부한 것 같습니다. 고령 자랑 좀 해주시죠. 고령 가볼 만한 곳으로는 여기 테마파크라고 예, 고령에 여기 대가야 뭐 철기, 토기 문화 역사를 볼 수 있는 그런 테마파크 공간이 있고요. 그 옆으로 가면 이제 대가야 박물관, 그러니까 우룩 뭐 왕관 전시관이나 대가야 전시관, 뭐 우룩 박물관 이렇게 고령의 이제 가야금, 뭐 우룩 그 가야금을 뭐 그 할 수 있는 그런 공간과 옛날 대가야 시절에 그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요. 대가야 생활촌이라고 지금 개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곳으로 가면 옛날 대가야 민족들의 이제 생활을 엿볼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먹거리도 좀 빼놓지 않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먹거리라고 하면 여기 고령 지역에도 고기가 한우라든지 돼지고기 고기가 정말 신선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저기 농가 맛집으로 참살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네. 거기는 직접 이제 농사를 지으셔서 뭐 계절에 따라 메뉴가 조금씩 바뀌지만 곤두레 밥이라든지 신선한 육회 뭐 이런 등등 직접 농사를 지으신 채소로 그때그때 예, 만들어 주시니까 더 건강하고 맛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고령군으로 찾아오시는 관광 오시는 분들 좀 많이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앞으로의 계획과 포부를 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노래만으로 지역 가수들이 생활을 뭐 제가 뭐 가장은 아니지만 생활할 수 있을 만큼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고 다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노래를 좋아하고 뭐 앞으로 쭉 하고 싶고 그러니까 이제 노래 강사 자격증을 제가 이제 받아서 예, 노래를 좋아하시는 분에게 이제 저의 노하우를 또 이렇게 전해드리고 싶고 같이 병행하면서 가수 활동을 열심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 카메라를 보시고 우리 경북일보 독자분들께 한 말씀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북일보 독자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저는 노래를 너무 사랑하는 정말 평범한 주부이자 가수 최비송입니다. 앞으로 드라마 연기하시는 연기자분들을 보고 저희들이 울고 웃고 하듯이 저도 진심을 다해서 노래하는 가수가 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꿈을 이룬 가수 최비송 씨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행복한 표정에 저도 동달아서 좀 행복한 느낌을 좀 받았는데요. 이 고령에 오셔서 많은 볼거리도 즐기시고 또 먹거리도 많이 찾으셔서 또 고령도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꿈을 이루신 가수 최비송 씨에게도 많은 응원의 박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